여러분들이 릴 찌낚시를 배우셔야 되는 이유. 민짱대 낚시의 한계점은 뭘까요? 이제 전문 낚시인들이 릴 찌낚시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릴을 위해 태어났다. 릴 전용 균열재. 그리스와 오일 두 가지 기능이 하나로. 소중한 릴을 위한 낚시 릴 전용 만능 균열재. 긱스 코리아. 예, 오늘은 민짱대 낚시와 릴 찌낚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처음에 초심자 시절에는 주로 민짱대 낚시를 하게 되죠. 일단 가볍고 뭐 던지기도 쉽고 주로 이제 대상어들이 잡어나 볼락이나 갯바위나 방파제 그런 데서 가벼운 생활 낚시를 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민짱대 낚시의 한계점은 뭘까요? 멀리 있는 고기를 잡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깊이 있는 고기도 좀 잡기가 어렵죠. 그 대신 장점은 간편하고 또 가까이 있는 고기들은 쉽게 뽑아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주로 민짱대 낚시를 할 때는 뭐 학꽁치나 노래미나 망상어나 볼락이나 주로 우리가 생활낚시 대상어들을 잡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. 예전에는 민짱대 낚시도 낚싯대를 뭐 10m 정도 긴 걸 써서 감성돔을 잡았던 시기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릴 찌낚시대라는 게 보급이 되면서 주로 돔낚시를 하는 분들은 릴 찌낚시대를 쓰게 되죠.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릴 찌낚시대는 민짱대 낚시에 이렇게 릴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면은 있지만 민짱대 낚시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. 그 대신 장점이 뭔가 하면 멀리 깊이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멀리 깊이 이제 노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민짱대로 5m나 최대 10m까지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어 그러니까 감성돔이나 이런 참돔이나 그런 게 이제 조류를 타고 놀고 좀 깊은 암초대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릴 찌낚싯대를 쓰면 잡기가 수월해지죠. 멀리 던질 수도 있고 수심을 많이 올리면 깊이도 공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밑밥도 좀 멀리 쳐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죠. 지금 많은 이제 전문 낚시인들이 릴 찌낚싯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리 깊이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또 조류를 태워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합니다. 참돔이든 감성돔이든 뱅에돔이든 뭐 이런 어종들이 주로 조류를 타고 놀고 감성돔 같은 경우는 조류가 움직여야 또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참돔은 이제 조류 중층을 주로 타고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게 되고 뱅에돔도 어느 정도 조류가 흐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또 좀 활성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릴 찌낚시대를 사용하게 되죠. 그러니까 릴 찌낚시대를 또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게 밑밥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발 앞에 이래 방파제나 갯바위 근거리는 자연적으로 파도가 치거나 돌틈 사이에서 먹잇감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민짱대도 밑밥을 치면 더 조과는 좋아지죠. 근데 멀리 있게 되면 밑밥을 쳐줘야 그 근처로 먹이가 좀 많이 모이니까 대상어도 좀 모이는 그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릴 찌낚시가 언뜻 생각하면 무겁고 불편할 것 같지만 좀 숙달이 되면 멀리도 공략할 수도 있고 발 앞에도 할 수 있고 좀 전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렇게 되기 때문에 릴 찌낚시를 점점 하게 되시는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장단점을 잘 생각하시고 릴 찌낚시를 안 해보신 분들도 한번 그런데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리라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